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인 비전의 김영대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그 방송사, 방송기술사의 그 상생협력 제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짧은 비디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생이다. 그 방송국은 어떻게 도움을 받고 또 방송회사들은 어떻게, 기술회사들은 어떻게 이것을 임해서 이렇게 그 CP님께서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상의하고 싶은 공간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적인 회사와 방송사가 될 것이다. 그 common interest point를 자율적으로 어떻게 창조해 나가게 하는 모임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 상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빨리 그날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도처에서 일어날 때 우리나라의 방송 문화와 산업은 성장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기술이라는 툴, 전쟁터에 나갈 때의 총을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가듯이 기술이 바로 이 방송인들에게는 사실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나운서도 있어야 되고 액터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다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 방송 기술도 하나의 중요한 그 웨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쓰면서 또 더 많은 기능을 요구하는 그러한 그 퓨처 스펙을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긴밀하게 방송 기술 회사와 방송사 간의 교환이 될 때 우리는 창조적인 방송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BBC 같은 곳에 보면 방송국 안에 이렇게 많이 그 가서 테스트도 하게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도 하려고 하는 그 모임이 영국에 보면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송사와 기술사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한국 방식의 방송도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내용의 새로운 기획도 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음으로써 이 개발 회사들은 새로운 기능을 소개하는 장소와 또 향후 개발 방향의 아이디어를 던져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미리 시행착오를 걷기 전에 방송 전문가들로부터 함께 상의하는 시간이 필요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새로운 국제시장까지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상생이 필요하다. 같이 방송사의 발전과 또 우리 같은 그 회사들의 발전을 위한 실행 방안 첫 번째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처럼 이렇게 만나기 어렵고 거리가 많은 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이버 미팅 참여 공간의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지금 소셜미디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그 사이트에 우리가 클로즈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뭐 CP님이 관장하셔도 되고 거기에 허락을 받고 들어온 모임들이 방송국에 있는 전문가 안에는 모든 분, PD, 방송 운영 인력, 조명, 또 거기에 기사를 쓰시는 기자들 등 관련된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같이 해서 이 부분들의 기술과 방송인이 함께 모이는 소위 그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가자. Korea Broadcast Technology Association 그룹이랄까 뭐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가 가칭으로 해서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뭐 오늘이라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부 참여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다 본인들이 하는 의견이나 또 본인의 내용을 올릴 수 있는 참여의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첫 번째 제 내용이고요. 여기에 소식이나 질문, 제안의 공간, 방송기술자, 장비 운영자, PD님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유익한 공간이 되게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서로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을 받게 하고 또 거기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만남까지 유발되는 자율적 참여의 공간을 그 만들고 홍보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좋은 컨텐츠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개발하면 좋겠다, 방송에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이 채택이 돼 서로 갈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래부에서 기획과제로도 또 작은 과제는 즉시
6개월 텀도 좋고 1년 텀도 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로 간다거나가 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돼서 저는 정책적으로 이들의 제안, 방송사 기술들의 사항을 수요해서 수요조사라는 과정처럼 여기서 많은 디스커션이 되는 항목들을 발췌함으로써 우리가 국가 방송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이나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발표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그 실행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오프라인 미팅 장소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보고 때로는 이렇게 얼굴을 크게 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의 디스커션이 되기도 하고 마음을 교류하고 또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 그 오프라인 그 미팅 방소의 장소를 조금 마르게는 월 1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뭐 조명에 대한 걸 한다거나 혹은 서버에 대해 송출에 VTR에 대해서 뭐 버추얼 스튜디오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기 모임을 하면서 매해 그 내용들을 수정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픈해서 모여서 함께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물론 그 장소는 우리가 그 뭐 지금 오늘 모인 이런 장소로 해도 되고요. 또 방송사나 이런 데 안에서 해도 되고 그 방송사에서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좀 이런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제품이나 이런 기획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발표도 해주시고 물론 꼭 구매가 아니라도 구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서 가끔 그 구매 조건 내용들에 대한 오픈 스펙을 한번 얘기하면 참여하면 그걸 다시 받아서 다시 파이널 스펙을 한다거나 하는 공간이 되면 아마 여기에는 오지 말려고 해도 전 회사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추고 모이는 곳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비밀에 크게 영향이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기회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 회사들이 또 참여를 해서 기술 회사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다른 기술 회사들이 참여도 하고 또 같이 힘을 합하고 있는 기술들을 쉐어해서 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의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발표의 내용은 바빠서 못 온 사람들을 위해서 녹화 및 전송 방송을 그 보안 코드를 줘서 아시는 분들은 볼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그 모임이 지금 우리는 이 방송 현재 2014년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방송 기술들을 총 활용하는 가장 첨단의 방송 모임이 돼서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고 이것을 페이스북과 같은 매체 공간을 통해서 다시 또 저장하고 공유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실행 방안으로는 그 비정기 상시 미팅 공간을 방송사 및 정부에서 제공해서 소그룹 모임이 수시로 있다. 작은 게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 모이세요 하면은 굳이 연락을 하고 찾지 않아도 그 공간을 통해서 서로가 모임을 오늘 방송국 KBS의 어느 공간으로 와라 혹은 그 미래부 방송통신위 어디든지 미팅의 장소를 통해서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도 하는 이런 내용의 그 수시 오픈 공간에 아이디어 및 공유의 회의 가능한 프로젝트 설명 소식 오픈 및 관심 있는 회사 컨설팅 방송 기술사들이 모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생의 장으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돼서 이 특정 분야 아주 스페시픽한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그런데 공헌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협회나 이런 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이버상의 주제 발표 등을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올릴 수 있게 하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송국은 일단 녹화 엔코딩들이 다 있는데 더 편하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같이 회사에서 이런 장비를 하나 뭐 저렴하게 이렇게 만들어 스튜디오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와 상상 녹화해서 올릴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고 지금 뭐 많은 KCN이나 이런 데서 사실 방송국을 전국에 만들고 있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편하게 제작을 해도 사실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지금 방송사의 그 파이낸셜 컨디션이나 또 이런 회사들의 그 지금 새로운 활로를 이제
적어도 TV 수상기가 과거에 있던 대수보다 10배, 20배가 늘어난 이 스마트 수상기 시장에 결국 콘텐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방송 콘텐츠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오픈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그 지상파, 케이블, IPTV로 가던 3개 그 방송 그 게이트웨이들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단말기가 스마트 장비로 가면서 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스마트 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능동적인 우리가 기술 전환과 진입을 통해서 새로운 마켓을 형성하는 데 아이디어를 사회에 던져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이 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진입시키는 데 있어서 방송인들의 이 업무가 사실은 확대될 수 있다. 그것이 방송 회사에도 또 우리 같은 방송 제품을 만든 회사에도 큰 산업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또 전 세계 시장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힘을 뭉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시장을 방송사, 기술회사의 발전과 향후 방송국의 발전, 산업의 국제시장 진출의 방안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산업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부분의 진행이나 방송 서비스 부분의 진행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그런 그 드라마가 있다. 그걸 다시 전문가들이 보고 스마트 시대에 맞게 재작성을 해서 보낸다거나 혹은 거기에 들어갔던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른 회사의 이야기나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트랜스퍼를 통해서 컨텐츠 산업 부분을 육성시키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더 저렴하고 편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제시장 진출을 활용하도록 하는 산업화 방향의 상생 도출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방송국이라는 그 스테이션에서만 했던 시장의 그 기술이 이제는 대중화 생활화된다. 회사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과거에 방송국 하면 자기들이 갔던 그 폐쇄적인 방송만이 아닌 이제는 그 내용이 오픈되는 개방형 방송 구조의 스마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실 그 방송의 기술이 그걸로 트랜스폼하고 이전되고 교육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스마트 정보화의 시장을 통한 전 세계적인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장비와 기술과 그 컨텐츠 인력들을 더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저희 회사에서 관심이 있는 그 스마트 산업화를 든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비들이나 기술들이 다 대중화되고 있고 쉬워지고 있는데 이것을 쓸 아나운서들과 또 거기에 글을 쓰는 기자들과 또 이것을 운영해주는 그 방송 PD들이 필요한데 그 액션을 잡고 스튜디오를 만들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멋있게 만드는 걸 다양하게 변화도 시키고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그 사이즈를 좀 적게 한다거나 크게 한다거나 뭐 옮긴다거나 이런 게 다 되고 이런 걸 바꿀 수 있고 뭐 월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바꿔서 그것에 트랜스퍼런시를 주면 갑자기 그 모양이 변하게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가 쉽게 만들어서 쓰실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하는 그 스튜디오 디자인을 기획한다거나 PD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요구돼서 수천 수만 군데에서 필요한 다양한 그 방송 컨텐츠화를 위한 새로운 인력과 또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관공서 회사들 학교에서 KBS 수준의 마케팅 자료를 만들어서 뉴스에 만든 것처럼 나가고 싶게 원했을 때 거기에 사실 그 필요한 이 아나운서 작가 PD들을 MBC에서 한번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수백 명 이상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제도를 만들어서 MBC 네임이 있지만 그 안에 2부 그룹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견 그룹 이상의 방송 채널을 유지하고 관리해주고 만들어주는 기획 또 거기에 PD, 거기에 해당하는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다 총체적 작은 스몰 방송국들을 국내에 저렴하게 공급해서 그 회사들은 더 나은 방송을 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게 되게 되는 또 그런 인력들이 많이 도출하면서 한국의 콘텐츠가 꼭 방송 자체의 드라마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스마트 브로드캐스팅을 이제 앞으로
지금 40억 개가 팔려 있고 앞으로 아마도 이제 100억 개, 인류의 총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이 전개될 이 스마트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방송의 기술이 지금도 아직은 주도적인 방송국이 컨텐츠를 가져가고 있지만 그 기술이 더 대중화될 수 있는 찬스를 통해서 장비도 기술도 또 서비스도 거기에 관련된 운영 인력도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산업 구조를 육성하는 새로운 작은 모임의 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중요한 한국의 산업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몇 마디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